오늘은 110쪽, 111쪽을 소개할 겁니다. 이거는 놔두시고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3단원 우리 경제 성장 과정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해주는 거고 이게 1920년대 이 모습인데요. 이때 전쟁 하기 전입니다. 예, 전쟁은 1960년대 일어났지, 6.25전쟁이. 1970년대 많이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요. 역시 가능하세요. 한국은 발전됩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죠? 네, 2010대네요. 여기 진짜 여기 그 인천이에요. 인천이라서 많이 그 이것도 많이 보시죠. 여기 이거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죠? 그거 지금 아파트도 여기 아파트도 있고 그냥 공장 학교 다 있죠. 그냥 배도 있고 배도 그냥 커요. 그냥 배도 그냥 여기 배가 이렇게 저 배가 있습니다. 여기 배가 많이 커졌어요. 여기 배하고 이 건물 또 배 항구 바다예요. 근데 이렇게 물도 깨끗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사진 찍는 게 흑백도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흑백이었거든요. 여기 또 아파트 여기도 배 항구 여기 하늘 있는데 다 건물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많이 사라진 게 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어요. 아직 모르셨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도 진짜 아직 한 건데 아직 북한하고는 휴전만 한 거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이거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여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우리나라는 전쟁과 폐허가 되어 세상에 가난한 나라 중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변했죠. 우리 경제가 원래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답니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짜 잘 사죠. 지금 경제 10위 안에 들었다고요. 그 다음요. 여기 옆에를 설명드릴게요. 영상 보시죠. 이분은 급백 텔레비전 수금기 196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련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 시절로 김민경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러한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1960년대. 야외용 전축은 젊은이들의 소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환원 도움 없이 다이얼을 돌리면 통화가 가능했던 하얀 전화기엔 잔뜩 손때가 묻었습니다. 당시 흑백 텔레비전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한 집에 텔레비가 있으면 몇 가구가 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가잖아요. 지금 텔레비가 진짜 비싸요. 옛날에는 막 유교전을 꺼서 돈을 벌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가 있으려면요, 전쟁 때 나와서 그 전쟁 때 가야지 돈을 받거든요. 돈을 아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텔레비 쓰던 것도 그걸로 하든지 그런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가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있죠. 거의 집에 다 가구가 있어요. 다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상관없어요. 지금 1960년대예요.
6.25 전쟁 때죠? 1980년대. 이때는 좀 평화통일이 흑백이 아니죠. 딱 봤더니 흑백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조명도 좋아요, 조명. 지금 조명 색깔이에요, 지금. 조명 색깔이기 때문에 지금 옷도 살짝 나아요, 옷도.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비슷합니다. 이때는 텔레비가 있죠. 이제 와이파이로 싸서 연결시킵니다. 여기 텔레비와 연결시켜요. 이야기 같이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또 토론을 하는데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전했던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1110쪽, 111쪽 그걸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2쪽하고 113쪽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은 다 낳고 가족끼리 모여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주택은 높고 층층마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옛날의 교통은 차들이 적어서 두세 주만 다니고, 오늘의 교통은 차들이 많아서 교통이 더 많았습니다. 옛날의 교실은 다 낡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교실은 모든 게 다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1970년대 전화 교환의 모습이고, 이거는 1980년대 전화기입니다. 이거는 1990년대 공중전화고요. 이거는 2000년대 휴대전화입니다. 오늘날의 현재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단거리 전화를 걸려면 교환원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동통신 선진국이 된 이 전화에 지난 역사를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1960년대 마을에 한 대뿐이던 전화는 경조사 등 각종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였습니다. 생소했던 전화기의 사용법과 통화 예절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했습니다. 서로가 명망 상하게 통화를 함으로써 명랑한 사회를 이룩합니다. 1960년까지는 통화량에 상관없이 전화요금이 되어 과부하로 불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 해입은 옷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남의 긴박한 전화를 가로막고 말이죠. 단거리 전화를 걸려면 교환원에게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83번이죠? 나옵니다. 잠깐 기다려. 됐어요. 1971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DDD 시외전화 자동서비스가 서울과 부산에 먼저 개통됐습니다. 교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번호를 눌러 단거리 전화를 거는 DDD는 1987년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인구수만큼 전화가 개통된 지금 휴대전화는 가입자 수 5,500만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
114쪽부터 115쪽까지 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경제, 경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경제. 일단 일단 제목은 이렇게 보시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우리 경제 성장 모습을 살펴봅시다. 일단 제목 국내 총생산이고요. 일단 조원, 3조원. 일단 3조원밖에 안 됐죠. 3조원도 많은 건데 조금 많이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적었나? 왜냐면 그 전에도 있을 건데 그 이유는 6.25가 일어났어요. 6.25.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보자면은 국내 총생산의 일정 기간에서 한 나라의 생산된 재화 서비스 양을 돈으로 계산하여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보시자면은 제목은 국내 총생산. 여기는 이 1980년은 여기 하면은 39조원, 2015년은 1558조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했을까? 증가하고 있어요. 다만 또 여기 1인당 국민소득은 만원, 9만원 이렇게 하면 3,93만원 엄청 증가한 거죠. 그러면 9만원을 빼면은 엄청 적어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 인구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거입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제목이 이거죠. 여기 103만원 이렇게 1,093만원이고요. 증가하고 있죠. 계속 여기도 여기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 많았는데 엄청 적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13만 명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몇만 되냐면은 1980년은 몇 대일까요? 53만 대죠. 53만 대. 네, 증가하고 있죠. 증가. 여기도 같습니다. 여기도 휴대전화가 우리나라 인구 거의 다 여기 갖고 있네요. 여기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휴대전화가 8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15년은 5,76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단원에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표에서 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번 끝. ...부터 사회 디님 영상 116쪽부터 117쪽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준이는 신문기사에서도 우리 경제가 성장한 모습을 살펴보였대요. 그게 무엇이냐 보시면요. 여기 지나간 한국인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냈대요. 평균 수명이란 사람들이 평균 몇 년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기대값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급속도로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영양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1973년 59.6세에서 2014년에는 79세로 늘었습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 같은 기간에는
기간에 67세에서 85.5세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번 여기 트위터 통계청에서 출처를 내놨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점으로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왜냐? 무엇 때문에? 경제성장. 왜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의료. 의료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장수. 장수라는 겁니다. 장수란 오래 산다는 뜻이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남자와 여자의 수명은 어떻게 변화했습니다? 남자 여기 보면은 급속도로 늘어났대요. 그러면 여기 남자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 남자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늘어났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무엇이냐 일단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무엇이냐 바로 이게 의료 발달과 바로 또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과 의료 발달 덕에 이렇게 변한 거고요. 이제 또 무엇 때문에 그러냐? 또 이제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운동. 옛날에는 그냥 일만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편리해졌어요. 편리.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만 성장하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무엇을 겪었느냐? IMF 구제금융 공식요청이 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왜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족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빌려러 왔는데 어떻게 되냐? 갚지를 못해가지고요. 이제 회사들이 다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님을 아실 것 같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다 이제 금모기를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환위기후 실업자수 변화. 이때 한 2000년대쯤 이때 IMF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딱 2000년대가 되니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말했듯이 왜 그러냐? 거기서 이 상태로 말했듯이 여기서 말했듯이 이제 달러를 빌려왔으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쭉쭉 계속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사회 뒤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18쪽과 119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쌤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196년 이전에는 농업과 어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기술자가 보니 부족했기 때문에 옷이나 신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발달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옷하고 신발을 만들고 있죠. 섬유, 시멘트, 비료, 정유, 산업 발달. 자, 그리고 점차 기술이 자본을 갖추게 되면서 강철배, 장차, 기계,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가 강철배라 했죠, 아까? 버튼이 안 먹네요? 그냥 넘기고, 그냥. 자, 그 다음. 오늘날 관광, 의료와 영화, 방송통신 등의 서비스업과 정보기술, 생명기술, 우주기술 등의 첨단 기술이 관련이 된 사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요
자동차나 배, 기계, 상류화학. 여기서는 자 상류화학 여기 있고 배, 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자동차, 기계, 발전이 되었죠. 그리고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발달. 그러면 요거겠죠. 여긴 지금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긴 또 얘기 걸려서 안 되네요.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 발달. 방송이겠죠, 뭐. 그런, 방금 여기서 나오던 방송통신, 이런 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네요. 제가 오늘은 120쪽에서 121쪽까지 사회 수업을 한번 미리 지진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일단 이번에는 사회이고 여기에서 떠오르는 캐릭터 산업이야. 여기 떠오르는 캐릭터 제목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쉽게 볼 수 있다. 캐릭터는 산업에서 우리 경제를 차지하는 얼마나 될까? 2012년 국내 캐릭터 수출액은 약 4,700억 원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자동차 2만 대 이상 수출한 것과 맞는다. 캐릭터는 경제적이 문화적 생명력이 강한 캐릭터 이미지 사람들에게 강하게 기억된다. 우리나라 캐릭터인 뽀로로가 외국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캐릭터는 장난감으로 컴퓨터, 게임, 학용품, 음식 등 다양한 분야 이용되고 있다. 최근 타이어버스는 실제 버스 노선으로도 운영되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캐릭터는 공익이나 광고, 공공기관의 상징으로도 사용되면 시민들에게 홍보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컴퓨터는 어린이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넘어 문화, 경제, 공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제 동상 한번 보겠습니다. 뽀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 원이나 된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캐릭터 산업입니다. 제2, 제3의 뽀로로 많이 나와야겠죠. 이하경 기자입니다. 100초 안팎의 짧은 에피소드. 티격태격하는 두 애벌레의 반전 있는 몸개그. 올해 국내에서만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애니메이션 나바입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동시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판매를 공략한 성과입니다. 남미에서는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방영되기 전에 먼저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업체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10년 전 뽀로로의 탄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는 현재 5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라이센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올해 9조 원대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2의 뽀로로를 꿈꾸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여 업체는 150여 개에 달합니다. 정부가 캐릭터와 라이센스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뮤지컬과 영화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창작자와 개발된 캐릭터를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업체가 아동 대상 캐릭터 개발에 치우쳐져 있는 점이 시장 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이제 뽀로로 캐릭터로 만든 제품은 사인펜, 가방, 필통, 주방,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고양이 캐릭터의 고양 이런 지역을 만들어 축제로 오게 하고 버스를 꾸며서 타이어 버스를 만들었고 이런 주제 마무리 그래프에는 이렇게 돼 있고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가로축은 여기 연도. 세로축 저원, 총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이렇게 가정생활비와 비율 변화가 보였고, 2015년엔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가정생활 16분, 교통비, 청소사회 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16분은 감소를 하였어요. 감소한다. 교통통신비는 증가한다. 연예 청소들 생활비 구분을 알 수 있는 건 신활동이 달라졌다 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사회 120쪽에서 121쪽을 끝내겠습니다.